안녕하세요.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이휘재 씨 아내이자 예, 서원 서준 쌍둥이 엄마 문정원 씨. 원조 아이돌 천명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자 요즘은 홍현이 남편으로 아주 핫한 남자죠. 제이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붐의 손인 유정. 씨는 아니, 지금 저희가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조금 과장해서. 어떻게 한 번을 안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안 불러주셨으니까 계속 기다렸죠, 저는. 폰 번호 그대로인데. 저희가 부르고 싶을 때는 이상하게 자숙하고 있는 시간가지고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가 있었어요. 은정 씨가 이휘재 씨 없이 이렇게 단독으로 예능 출연한 건 처음이죠? 네, 처음이에요, 지금. 한번 남편 없이 나와보고 싶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쌍둥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뭐 잘 지내죠, 아이들? 지금 7살인데 너무 본인들이 다 큰 어른인 것처럼. 말 한마디 할 때 다르죠? 말 한마디 할 때 되게 이렇게 엄마 뽀뽀해주고 가야지 뭐 이러면 아, 뭐 뽀뽀까지 해달라 그래요. 때가 그래, 진짜로. 이제 근데 그래도 시크해. 엄마, 아빠 앞에서는 뽀뽀를 하다가 싹 돌아서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 진짜. 아쉽게. 우리 쌍둥이 사진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예. 궁금해요. 아우, 와, 야, 귀여워. 야, 귀여워. 어, 이휘재 선배님이다. 아, 근데요? 진짜 닮아. 우와! 아유, 어른 같은데. 야, 진짜 많이 컸다. 그나저나 우리 제이슨 씨는 홍현희 씨 두고 혼자 나오셨는데 네. 이제 좀 단독으로 예능을 뛰는 겁니까? 오늘 아 그 와이프가 부담 딱 주더라고요. 무조건 재밌게 하고 아 진짜 누나 얼굴에 먹칠하고 오지 마. 홍현희 씨. 예. 좀 잘 따라할 수 있거든. 기가 생겼네. 그럼 그런 것까지 따라. 솔비는 사실 다른 사람이 볼 땐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있어서 부러워하는데 아니 근데 부모님도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에요? 네. 맞아. 특히 어머니께서 너무 이국적으로 생기셔가지고 진짜 오빠도 되게 이국적이다. 유학생 같아. 솔비 어렸을 땐 더 이국적이었어. 진짜 어렸을 때 진짜. 근데 오빠도 되게 잘생겼는데요? 네. 역변했어요. 자, 라붐 신곡 나왔는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노래예요? 저희 라붐 파이어워크는 되게 성숙하고 좀 이번에 강렬하게 나왔습니다. 네. 파이어워크. 네. 자, 음악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치과점 보내주세요. 물 건너온 고민. 제발 믿어줘. 치과점 보내주세요. 아, 엄마가 여기서 필요한데 제가 예, 경험이 없어서. 엄마가 필요해요. 예, 좀 이해하실 것 같아서 엄마 역할을 좀 해주시면 어때요? 네네네. 네. 네. 아유, 오늘 연기도 도전하고 재밌죠? 안녕하세요. 여동생 둘을 둔 장남 15 장재원입니다. 저희 집에선 매일 앓는 소리가 납니다. 아야, 아야, 아야. 연기. 너무 너, 할머니. 너무 부끄럽네. 네.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원래 아플 때 하는 것처럼. 아유, 아야. 왜 그래? 또 이 아파? 그러니까 얼른 치과 가랬잖아. 아우 싫어 안 가. 아야. 죽어도 치과에 안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엄마예요. 하도 치과를 안 가다 보니까 이가 다 망가진 엄마는요. 윈니는 거의 없어요. 어머머. 윈니는 거의 없어요. 어머머. 아이고야. 아랠린도 앞에만 조금 있어요. 하하. 이러다 보니까 뭘 제대로 먹거나 씹지도 못하시는데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냐. 아들, 양치하고 자야지. 내일 치과 가는 날인 거 안 까먹었지? 아니, 치과는 엄마부터 가야 할 것 같은데 저희한테만 잔소리 하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엄마. 제발 치과 좀 가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아,
아니 어떻게 문정원 씨는 두 애들 치과는 자주 가요? 너무 싫어하죠. 싫어하죠. 애들은 무조건 싫어하죠. 정말 주차장에서 10분 설득? 집에서 거의 하루 전부터 설득을 해야 되고. 아, 요즘 친구들 치과 가는 거 무서워하는구나. 우리 땐 더 했거든요. 네, 막 소리 때문에. 맞아요. 신경치료 같은 거 같아. 소리랑 진짜. 냄새가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 눈에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게 있잖아. 언행일치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어머니는 진짜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에. 아,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셨는데 안 먹었다고, 아직 안 먹었다고. 아,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그래요? 네. 또 언니 또 이러면서. 아, 잘 드시면 좋죠. 네, 그렇죠. 자,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나와주시죠.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아, 네, 어머니 나이가 34살인데 네? 34밖에 안 되셨는데? 잠깐만요, 한 번 더. 어머니 연세가? 34살이요. 86년생. 와. 진짜 젊으시다. 아, 이거 한참 좋을 나이신 거 아닌가요? 이병헌 나이만은 할머니예요. 윗니는 거의 없어요, 진짜. 근데 아랫니는 그 앞니빨만 조금 있고 어금니 쪽은 거의 없으세요. 어떻게 심어, 그러면? 입을 잘못 집으니까 소화제도 막 달고 다니고. 아이고, 씹질 못하시니까. 사진 찍거나 웃을 때도 입을 최대한 가리시고 찍으세요. 그렇게 어머니는 치과를 안 가시면서 동생하고 아들은? 1년에 두세 번씩 정기검 받고 꾸준히. 그럼 어머니도 같이 진료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진료 보자고 같이 말은 해보는데 그냥 나중에 하면서 이제 미루세요, 계속. 그럼 왜 안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닌데 계속 안 가시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네, 잠깐. 네가 볼 때 그래요? 네, 네 제가 볼 때 그래요. 아니면 그 소리 같은 거 무서우셔가지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치료 받는 게 아프긴 아프죠. 솔직히 충치가 더 아프잖아요. 그렇지. 충치 되면 더 아프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저녁마다 끙끙 앓는 소리 내요. 그래가지고 엄마 왜 그래 하고 물어보면 아이고 엄마 아파서 그래 하면서 맨날 그 진통대나 막 차가물을 먹고 계세요. 왜냐면 이게 치료를 제때 안 하시면은 그 신경치료, 그 신경 속으로 음식물 같은 게 병균이 들어간다고. 아, 그게 진짜 아프죠. 네, 그게 진짜 아프다고. 3대 통증 중에 하나잖아요. 두통, 치통, 통. 네. 아버지, 아빠는 혹시 따로 말씀 없으셨어요? 아빠도 계속 말하면서 치과를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있어요. 여러 번 듣고 왔는데 그때마다 다 거부하면서. 아, 제가 결국 사연을 보냈는데 그 안녕하세요 MC 중에서 영자 이모를 제일 좋아해요, 어머니가. 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말을 듣지 않을까 해서. 설득당하지 않을까? 그래. 센스 있네. 예, 우리 어머님을 한번 만나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들 얘기를 쭉 들으셨는데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치아가 아픈 건데 왜 자기가 고민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들이잖아요. 걱정해준 거 같은데. 어찌 됐건 제가 아픈 거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아프신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솔직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오른쪽은 어금니 빼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아예 어금니 빼고 아래 위 다 없어요? 위에는 양쪽 어금니가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지금 말씀하신 건 병원 가서 상의하면 될 건데. 그러니까. 네. 아니, 게다가 또 미관상이나 이런 걸 아예 참 모르는 것 같아요. 발음도 굉장히 그냥 똑같아가지고. 다 잘 모르세요. 굳이 말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좀 아프기도 하고. 아이고. 지금도 아파요? 네. 근데 아픔 정도 어느 정도예요? 욱신욱신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사실은 제일 아플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자는 거잖아요. 아. 차가운 물을 먹어요. 순간적으로. 엄청 아프거든요. 어머머. 그러면 그 순간 뒤에 오는 고통이 사실 사그라들잖아요. 그 순간에 자려고 해요. 어머, 근데 더 심한 고통으로 또 그 잔잔한 고통을 잊어가면서 그냥 잔. 네. 아니,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 음식 드실 때? 차가운 것도 사실은 잘 못 먹기도 하고요. 아이고. 사실은 뭐 앞니가 없다 보니까 뭐 갈비나 이런 건 사실 생각도 못 하고요. 그리고 따뜻한 거 씹다 보면은 잇몸들이 다 헐어가지고 뭐 삼겹살 같은 것도 같이 구워 먹으면 저는 주로 버섯이나 좀 말랑말랑한 걸 좀 많이 먹어요. 그럼 뭐 남편한테 좀 씹어달라 그래갖고 이렇게 같이. 그냥 안 먹는 거예요. 아니, 저는 있어요. 토요일 살짝 아팠을 때 제가 약 씹어가지고 가루만 넣어 쓴 적 있어요. 어, 있어요. 우와. 이야. 그냥 약국에서 가루를 내 오늘 덩어리 약이었어요. 아, 네, 못 삼키니까 먹을 줄 알고 그냥 사서 갖다 줬는데 못 먹어가지고 제가 씹어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속상해하고 하는데 치과를 가봐야겠다 용기를 내보신 적도 없으신 건가요? 정말 치아가 너무 아파가지고 뽑을 상태까지 될 때까지 참아요. 참다가 치과를 가요. 그러면 치과 가면 하는 말들이 다 똑같아요. 나이도 어린데 왜 이 상태까지 놨뒀냐.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번 간 치과는 다시는 안 가요. 그 소리를 또 하니까. 아이고. 어렸을 때부터 치과가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렸을 때는 진짜 겁나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왜 안 가셨어요? 제가 20살 때 재혼을 났어요. 그렇죠. 이제 어렸을 때 아기를 낳아서 키우기도 했었고 연년생으로 아기를 키우고 있거든요. 아이고. 요 밑에가 바로 14살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 26세에 이혼을 하고 혼자 애를 키우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사실 26살에 처음 했어요. 아, 26살에. 네. 저 혼자 키우다 보니까 정신도 없었고 갈 경제적 여력도 없었고. 여러 가지 이제 애 둘을 키우다 보면 갈 겨를이 없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지금의 남편은 4년 전에 만나서 재혼. 아, 재혼을 하셨어요. 네. 살아온 길 생각하시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막 네. 예. 아니 이렇게 속을 다 보여주듯 속 얘기를 다 해주시고 저희들은 진짜 많이 믿어주시는데 혹시 실례가 아니면 입안을 한번 어차피 속 얘기까지 한 거 그러니까 우리도 엄마가 어느 정도인지 말로만 들었지 사실은 재원이도 사실 제 치아를 못 봤을 거예요. 아들도? 네. 제대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신랑도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치아를 못 봤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게 저한테 엄청나게 창피한 거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 치아 보여주는 것 때문에 사실 방송 나오는 것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보여주는 게 너무 창피해서 근데 이제 너무 고민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살짝만 보여드릴 건데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아 하고 이만 할게요. 아 예 지금. 아 없어. 위에는. 아 없어. 위에도. 예 지금. 아 없어. 위에는. 아 없어. 위에도. 아 진짜. 예. 없다고 아니, 보시면 돼요. 아들도 처음 본 거잖아요 지금. 놀랐어요? 네.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네, 그래도 조금씩 있을 것 같은데. 저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시간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뭐 치과 갈 정도의 어떤 여유는 생기지 않았나요? 사실 경제적인 게 사실 좀 크기도 하고요. 어렵죠. 전 좀 핑계인 것 같거든요, 저 어머니. 시간을 좀 내시면 지금보다 더 금액도 조금씩 하셨으면 더 줄어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치과를 가봤죠. 제가 마지막으로 왔던 게 13년도, 그러니까 5, 6년 전이에요. 5, 6년 전에요? 그러니까 일단 신경치료하면 안을 싹 긁어내고 그치. 하얗게 위에다 일단 하얗게 떼어놨잖아요. 치료만 싹 받고. 안 갔어? 네, 안 갔어요. 왜 다시 안 갔어요? 그때 당시에 견적도 뽑아봤었거든요. 한 2천 좀 넘게 나오더라고요. 2천 좀 넘게 나오더라고요. 2천만 원이요? 그때 당시에 견적이. 그래서 전체를 다 하는데요? 네. 그래서 아, 임플란트도 하고 그랬나 봐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 때문에 큰 돈을 이제 생겨서 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제가 사업을 했어요. 아하. 네. 혹시 무슨 사업? 그 전동휠 사업을 했었어요. 사업이 좀 잘 안 되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 신랑 만나게 됐죠. 이는 이렇지만 남편은 어렵구나. 저는 궁금한 게 뭐 언제까지 치아를 이렇게 두실 방치하실 건지가 지금 당장은 사실 치과 갈 생각은 없고요. 당장에 가셔야 되는데 차라리 다 빠져버렸으면 좋겠어요. 빠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냐면 사실 임플란트 한두 개 하는 금액이면 사실 틀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싹 빠져버리고 그냥 틀리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안 아까운데 저한테 들어가는 돈은 사실 조금 아깝더라고요. 여러 가지. 애들 아빠 남편은 얼마나 또 답답하겠어요. 예, 일단 남편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이가 고민해 오셔서 아들이 나왔는데 아버님도 좀 답답해요? 아 많이 답답합니다.
이상 그 이빨이 더 나빠질 게 없잖아요. 근데 사실 옆에서 계속 이제 아프다고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병원을 가자고 해도 안 가면 그만큼 이게 또 답답하잖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렇죠. 그럴 때 되게 속이 많이 상하고 그러고요. 제가 연애하면서 1년이 넘도록 이빨이 없는 걸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지금 보신 적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아 내부를 오늘 처음 봤어요. 예, 그게. 없어. 위에는 아, 위에도. 오늘 보고 어떠셨어요? 보통 이게 아래님만 시끄질끗 보이잖아요. 예, 예. 저도 그래서 당연히 그냥 이빨이 없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그렇지, 보이면 진짜. 보이는 대로. 아니 연애 할 때 알지 않나 내가 너무 뭘 할 때 뭘 보고 뭐 뭐해 뭐해. 드라마에서만 봤나? 잠깐만요. 예. 이쪽에 신한테 물어볼게요. 이쪽에 신. 네. 저기 연애할 때 알지 않아요 이렇게? 저처럼 일을 세는 사람도 있고 몇 개인가 또 애써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 참 좋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 근데 사실 남편이면 좀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건 아니지만 괜찮다고 하면서 치과 데리고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간 적이 있는데 갔다가 저만 중치질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아 설득했는데 안 넘어오세요? 막? 절대 예. 안 한다고. 그럼 아빠는 비용적인 면이 좀 부담이 되세요? 사실 저희 집 모든 재정을 예, 와이프가 관리를 다 해요. 제 아, 월급까지. 아, 진짜? 예, 예. 제가 이렇게 벌어서 저축을 했다 치과 가면 좋겠는데 예. 그 돈을 자꾸 M1데다 쓰니까 예? 예. 어디다? 어디다 쓰시는데? 뭐요? 전동일이요? 아까 이번가 뭔가 그 인조손톱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아. 웬만한 네일샵보다 많을걸요. 본인 네일에 그거에 돈을 다 쓴다고요? 그리고 또 향수도 엄청 좋아해서 예. 화장대가 가득 찰 정도고요. 야, 거기 네일샵인데 여기는 기계도 있네. 야, 저거 기계는 뭐예요? 마스크인가요? 향수. 이게 어머니가 스트레스 푸시는 방법이신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한 달에 제가 그걸로 쓰는 게 5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거 1년에 모아도 임플란트 반 개도 못 해요.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좀 두 개 반도 안 돼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꾸미는 거고 이거는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한 달에 용돈 10만 원? 야, 사회생활하기 힘들겠다, 그러면. 아니, 교통비만 해도 10만 원이 너무 많이 적죠. 사회생활하는데 10만 원이면. 그것 때문에 나오신 거죠, 오늘? 어때요? 아빠는 지금 또 용돈 때문에 고민이고. 세상에 충분하다 생각한 게 제가 한 달에 4만 원을 받아요. 네. 버스 타고 가면 왕복 2천 원 해가지고 이제 5일을 다녀오면 이제 그 만 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지? 딱 차비야? 네, 딱 차비죠, 거의. 그 마트에서 걸어 다녀? 이제 걸어 다녀가지고 돈을 그 다 이제 그 천 원 이제 PC방 한테 쓰거나 그런 식으로 쓰는 거지. 귀여워. 그러면 아들의 기준에 비하면 아빠는 6만 원이 남는 거야? 네. 아빠는 충분한 거야. 아빠는 충분한 거야. 어머니가 치과 안 가는 거 빼놓고는 불만 없어요? 불만이 있어요. 그 집안 게 있어요? 네, 집안일인데요. 집안일이 세탁기도 돌리고 청소도 하고 이제 밥도 하고 동생도 보고 이제 사람이 요리까지 하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누가요? 제가요. 진짜? 왜 엄마가 이가 아프셔가지고 집안에? 허리도 아프세요. 그 한 몇 년 전에 한번 수술하셔가지고. 디스크도 있으신가 보다. 나도. 그럼 집안일을 다 하는 거야, 네가?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도와준다. 그는 의미죠. 제가 재훈이가 사실 일을 되게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내가 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를 시키면 둘을 하고 청소를 해달라고 하면 청소도 해주고 애기도 너무 잘 보고. 아니 다른 형제자매도 있잖아요. 다른 그 한 살 차이 동생이 있는데요. 동생한테 시키라 계속 하는데 야 너가 잘하잖아, 너가 오빠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만 시키고 이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진짜 놀라면서. 진짜 저만 시켜요 날. 진짜 저만 시켜요 날. 억울하지. 가뜩이나 지금 중2야. 세상이 중심에 있는 애한테.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는데 보람을 못 느끼는 거야. 그게 억울한 거야. 아무 잘해주고 계속 잘해주고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다 엄마 이 아프신 걸로 맞아. 나왔는데 다 개인적인 게 많네. 더 얘기해봐. 그래. 첫째들은 그래. 이런
얘기해봐. 그 제가 원래 PC방을 원래 제가 처음에 안 갔어요. 게임 아이디 없었어요, 그냥. 엄마하고 20살 차이가 안 나가요. 게임 아이디를 안 사고. 아, 정말 PC방을 초등학교 때 그냥 안 갔다는 건 정말 큰일 나요. 얘네 그게 전부예요, 얘. 6학년 때 처음으로 얘들하고 대화하면서 뭐 캐릭터 잘 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솔직히 끼고 싶다요. 이렇게 그렇지. 얘도 애긴데 애들 사이에 못 끼는 거야. 얘기를 못하니까. 그거 있잖아 애들끼리는. 맞아요. 그런 정도로 참고 했는데 돈도 아껴 쓰고 했는데 왜 집안님을 아들만 시킨대? 몰라요. 동생이 못한다는데 동생이 멍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배우면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더 알아요. 근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엄마가 뭐 시켜가면 이제 동생 와가지고 씩 웃더니 그러면서 막 그 약올리는 약속. 어머니 여쭤볼게. 왜 연년생 딸도 있잖아요. 걔는 왜 안 시켜요? 둘째가 저한테 좀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청각장애가 좀 있어요. 어려서부터 선천적으로 좀 귀가 안 되는 분이 있다 보니까 좀 받아주는 게 사실은 없지 않아 있고. 아, 오냐오냐 하셨구나 좀. 네. 얘는 조금씩 하는데 그래도 몸이 귀만 안 좋을 뿐이지 몸은 멀쩡하잖아요. 긍정적인 가수자야, 긍정적이야. 그러면 일부러 둘째처럼 엄마가 잘해서 시킨다고 그러잖아. 네. 밥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그러면 일부러 좀 못해봤어? 네, 못해는 맞죠. 이제 못하면 욕 먹고 잘하면 나만 지키고. 말길이 없어 지금. 난 죄송한데 내 사연은 더 가슴 아파. 지금 엄마한테 지금 동생한테 이렇게 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고 욕까지도 먹었는데 엄마가 아픈 건 또 속상해? 네. 착해. 걱정되니까 일 도와드리는. 엄마가 허리도 아픈데 이제 이빨도 이제 못 지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 때문에. 아이고 착하다. 어쨌든 결국은 엄마가 치과만 가도 걱정을 좀만 덜 할 것 같은데. 아니 그 두 분이서 싸움을 하세요. 엄마 아빠가? 네. 엄마 되게 많다. 아유 가지가지 하시네 그냥. 네. 그 싸운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컴퓨터 게임 때문에 이제 제가 게임을 사가지고 집에서 게임 한단 말이에요. 아빠는 이제 그게 보기 싫으니까 게임 그만하라고 해서 이제 오늘 내 집은 이제 엄마 그걸 방어하는 식으로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아유. 괜찮아. 물 먹고 똑바로 얘기해. 똑바로 얘기해. 아니 근데 잘 얘기하다가 게임 얘기만 하면 목이 메워. 그럴 수 있어요. 게임을 더 많이 하고 싶으면 너무 좋아. 지금 게임이 좋아요. 자 얘기해봐. 두 분이 싸워서. 두 분이 네. 게임 때문에 싸우시는데 이제 두 분이 싸우시고 나면 따로 살짝 그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또다시 그 얘기 들었어? 네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때? 따로 살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때는 살짝 멍해졌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하면서 살짝 멍해지면서. 멍해지면서. 이제 두 분이서 싸움하면 이제 그 싸움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거. 그러면서 엄마 아빠랑 따로 사는 건 싫은 거죠? 네. 아빠랑 자리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쵸. 없다가 있으니까 꼭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자리여가지고. 없다가 또 있으시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뭐가 제일 좋아? 그냥 아빠라는 자체가 좋아요. 아이고. 아빠가 엄마 옆에 좀 남자끼리 챙겨주는 게 좀 있어요, 아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요. 뭐 그게 시간이 짧았어요. 아니 근데 사실 뭐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겠지만 아들이 저렇게까지 불안해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엄마 어때요? 저희가 이제 싸우는 게 재훈이 말이 맞아요. 보통 컴퓨터, 핸드폰 요즘 애들은 안 내려놓잖아요. 항상 꼭 하다가 아빠한테 걸려요. 저희 신랑 성격이 좀 욱하는 게 좀 많아서 남이 상처되는 말은 이제 걸음망 없이 이렇게 좀 많이 뱉는 편이에요. 아빠가? 네, 그렇다 보니까 재훈이한테 그랬다더라고요. 너무 속상했는데 내가 너 꼴 보기 싫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라는 말을 재훈이한테 했다는데 너무 속상하고. 아이고,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잖아. 사과하십니까? 내 말에 걸음망이 없어요. 그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제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있어서 좀 욱해서 그랬는데 지금 반성하고 애들한테도 되게 다정한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치과 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공포스럽지만 남편 혹은 아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그래 무섭고 힘들지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남편만도 좀 들어주고 아들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엄마 일 돕고 또 집안일 하면은 칭찬도 좀 많이 해주고 서로 이렇게 좋은 기운을 주고 받고 하다 보면은 다 예민하게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끝으로 정말 엄마한테 바라는 거.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분이서 덜 싸우면 좋겠어요. 제 집안일을 살짝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내친 김에 아빠한테 바라는 것도 얘기해요. 컴퓨터에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에서 치과 얘기는 쏙 빠졌네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나 봐. 엄마 치과 때문에 나왔거든. 엄마 바라는 거. 치과 좀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너 오늘 너 게임 때문에 나왔지? 어머니는 어떠세요? 우리 아들 얘기 들으시고 일단 치과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크게 드시고 하셔야 돼요.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이라는 것에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돈인 거예요?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이 좀 해결되면 그때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돈만 해결되면 거는... 고통스럽고 아픈 거는 괜찮은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하. 한 번이 어려워서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 첫째가 제일 바라는 거는 가정의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파하시는 걸 보는 게 자식 입장에서는 힘들고 생각도 되게 많을 거고 그래서 유정의 생각을 고민이다 아니다 눌러주시면 저는 됩니다.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저는 너무 고민인 것 같아요. 고민입니다. 지금 아이가 뭔가 감당하기 힘든 정말 많은 일들을 혼자 감당하는 게 진짜 대견하면서 너무 좀 짠하거든요. 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만 생각해도 또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지금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알잖아요. 예. 엄마도 용기를 내시라고요. 애도 용기를 내고 예. 남편도 용기를 내야 되니까. 왜냐면 다른 아들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했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어도 다 견뎌내주고 뒤에 돌봐준 아들이잖아요. 이 친구가 바라는 건 엄마 일단 치료만이라도 시작하라고요, 어머니. 네. 시작한다는 것만 해도 어머니 네. 그걸 원하는 네. 거예요, 아들은. 갈게요. 그래요. 저기 네. 우리 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치과를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민이다 생각하시면 눌러 주세요. 몇 편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좀 보내주세요. 자, 200명 중에 100표 넘어갔나요? 오. 자, 몇 편입니까?